자, 함수가 이렇게 있네. 유리 함수. A는 0이 아니에요. 근데 y는 절대가 f(x)니까 밑에 있는 걸 말아 올렸는 거잖아. 그게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그 다음은 f 역함수 2는 f2 빼기 1이다. 이때 ab를 구하래요. 일단 지금 답답하잖아. 일단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되는데, 일단 뭐 그냥 편하게요. A가 편하게 양수, B 양수. 음양 뭐 등등 해보고요. 어차피 밑에 걸 말아 올릴 거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된다? X는 0, Y는 그 다음에 요게 원점이고, 얘가 A가 양이니까 1, 4 보면 3, 4 보면 있는 거예요. 요게 원점이라 친다면. 이 그래프를 전체 절대값을 하니까 말아 올려주면 이렇게 된 그래프잖아. 그러면 얘가 y는 2와 만나는 게한 점이 돼. y는 2와 만나고 위엔 두 점, 두 점인데 한점 되는 게 뭐다? 결국은 b가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경우는 결국은 b가 2래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 근데 만약에 a가 양, B가 음이라면 똑같이 있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B가 음이니까 여기 있네. 그 다음에 A가 양이니까 1, 4분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절대값 하니까 B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여기에 말아 올려지니까 얘가 어디야?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B를 향해 가니까 요렇게 가잖아. 마찬가지로 쭉 가니까 뭐야? 한점 만나려면 마이너스 B가 2라는 거잖아. B가 마이너스 2인 거지. 됐나? 열심히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판단하는 것 하는 거야. 그 다음은 그냥 계속 해야지 뭐요. 세 번째는 A 양 B 음, A 음 B 양은 그대로 좀 B가 양 이거 A 음이니까 여기 아니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잖아요.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네. 역시 뭐야? 얘가 2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A음 B음은 이게 B잖아. 음이니까 이렇게 되죠. 대칭하니까 B가 마이너스 B로 위에 올라가면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잠깐만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역시 마이너스이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B 값이 2이거나 마이너스 2인 경우잖아.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 각각에 대하여 얘를 계산하는 거죠. 됐나? 다 동일하게 A와는 관계없이 B가 2냐 마이너스 2냐의 문제니까 일단 자, 첫 번째 B가 2일 때 2면은 fx는 x분의 a 더하기 2예요. 자, 그러면 요두 번째에서 이제 이 경우에서 역함수를 막 구하는 친구가 있던데 그러지 말고 f 역함수 2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뭐야? f의 별이 2잖아요. 그럼 얘가 2 되면 별이니까 별분의 a가 0 되잖아. 이건 불가능한 거 맞아요? 왜? 요게 값이 뭐냐인데 이게 0이잖아.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 돼야 되는데 a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b가 2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땡.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뭐가 될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될수 있는 거잖아.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fx는
색깔을 이걸로 적은 이유는 이거와 다르게 보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F의 역함수의 E는 별이라고 하면 E는 F별이고, 그러니까 얘가 E 되는 거. 그럼 별, X는 얼마죠? 4고 4분의 A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A라고요. 그래서 얘가 4분의 A. 그래서 얘가 4분의 A는 2넘 얼마? 2분의 A 빼기 2. 됐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너무 1이 넘으면 4분의 A는 2, A는 8. 그래서 답은 A는 8, 양수 맞죠? 아, 양수 필요 없지? B가 마이너스 2일 때 A는 8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A는 8,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보면. 됐지? 이 경우를 다 나눠서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B가 2거나 마이너스 2다는 걸 추론하는 거야. 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거고, 설명하는 게 걸리는 거고, 실제로 풀 때는 빨리 그리면 B가 2나 마이너스 2다라는 게 금방 나올 거라고. 오케이?